네, 핫톤 프레스입니다. 예, 뭐 시리즈 페달인데 보우 프레스. 오호! 볼륨이야. 근데 와우가 함께 되는, 이거는 볼륨하고 와우하고 볼륨하고 같이 되는 VNW. 네. 이렇게도 되나? 볼륨하고 같이 된다고?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떤 소리가 나을까? 좀 궁금해요. 여기 버튼 밸류 있고요. 이걸로 또 이제 그 값 이렇게 지정해놓고 또 하겠죠? 네. 아웃풋, 인풋. 좀 보라색이 되게 영롱한 보라색이라서 되게 예쁘게 이렇게 나와있네요. 보라색에 옐로우. 네. 너무 예쁜 조합이죠? 보라색 옐로우는. 자, 이거. 짠! 330g. 너무 좋죠. 이 정도 무게가 딱인 것 같아요. 네, 300g 초반. 네. 그러면은,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볼륨하고 와우하고 어떻게 같이 될까? 네.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자, 바라시는 대로 핫톤 나왔어요. 네. 다음 핫톤? 주 핫톤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핫톤인 것 같아요. 핫. 네. 자, 오늘 함께 볼 기어는요. 네. 보우프레스. 바우프레스. 바우프레스인데. 바우. VOW죠. 네, 근데 제가 바우와우 뭐 개 짖는 소리가 아닌가 했더니 뭐 우리 지아 양이 명쾌하게 네. 볼륨 페달과 와우 페달을 붙여서 만든 바우프레스. 그렇죠. 그 이름이 가장 그게 와닿죠. 가장 와닿죠. 볼륨과 와우가 하나로. 얘는 지금 보라색 영롱한 진짜 퍼플이에요. 퍼플. 네. 보라색이고. 되게 이쁘네요. 볼륨하고 와우 갑하고 그리고 볼륨 와우 같이 쓸 수 있는 갑하고. 볼륨 와우 같이 한다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이게 어떤 건지. 자, 이게 뭐냐면 볼륨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볼륨 소리 와우 소리 같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따로 나요. 따로 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우선 다른 거 보여줄게요. 여기 우선 볼륨으로 했을 때는 네. 볼륨으로 하면은 볼륨 값이겠죠? 이건 볼륨 값이에요. 네. 자, 이거를 와우로 했을 때는 와우네요. 와우예요. 네. 그런데 볼륨은 초록색 불이 나오죠. 네. 볼륨이에요. 네. 와우는 파란색 불이 나요. 자, 와우 볼륨으로 같이 가면요. 네. 파란색 불 와우죠. 네. 누르면 초록색. 좋다 이거. 누르면? 그럼 와우. 다 여기다 놓고 쓰면 되겠네. 그치. 예. 그치. 예. 그냥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와서 볼륨으로 계속 써요. 아하. 볼륨은 뭐 껍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볼륨으로 쓰시고 와우가 필요할 때 한 번 더 밟으시면 하면 와우로 바로 가는 거지. 우와, 그러면 이쪽에 역시 볼륨 컨트롤이 있나요? 네, 여기 볼륨 컨트롤이 있죠. 좋네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을 가장 최상으로 하면은 볼륨을 하면 한 30%, 60% 뭐 이 정도에 맞게 안 줄어들어요. 네. 볼륨 값이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해서. 와우 값이랑은 관계없죠. 네, 와우 값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와우 한번 해볼까요? 네. 없네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와우는 그냥 크라이베이비 이 정도 소리인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럼 볼륨에 우리 그러면 볼륨하고 와우 값의 그 파형 네. 어느 정도로 가는지. 자, 다시 자 우리 레드락을 한번 넣고. 커브가 좋네요. 네.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죠. 네, 스무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확 커지거나 이런 거 없이 없어. 정확하게 균일하게 쭉 가요. 좋다. 좋네요. 좋다. 좋네요. 잘 만들었다. 자, 와우 한번 가볼게요. 네. 뭐 이 정도. 이게 여기 이 핫톤에
지미 핸드릭스 추종자가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뭐 앰프도 퍼플부터 나오고. 그렇죠. 예. 와우도 그런 퍼플 느낌. 등이고, 예. 퍼플의 옐로우 이런 예, 느낌. 예. 지미 핸드릭스 느낌이 좀 예. 나죠. 아, 이 잠바도 하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거요? 되게 참 멋있네요 이거. 네. 예. 갑자기 계속 예. 추워서 옷을 못 갈아입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와 너무 추워요 지금. 얘는 트루바이패스로 돼 있고요. 그리고 LED도 지금 되게 밝아가지고 예. 이 페달 밑에 있지만 잘 보여요. 예. 되게 잘 보이고요. 예. 그리고 오리지널 크레이 베이비 와우 페달 스타일이고 어허. 그리고 컨트롤 영역이 볼륨도 있어가지고 사실 좀 쓸 때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얘 장점은 크기와 무게에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지원을 한다는 거. 네, 그래서 볼륨 와우 같이 하고 이스프레소 페달 그거를 굳이 안 쓰시는 분들은 바우프레스가 네. 훨씬 더 편하고 쓰는 게도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우 네. 많이 쓰시는 분들. 이건 비싼가요? 12만 5천 원. 오, 기분 좋은 가격. 오. 12만 5천 원. 아, 이게 좋다. 그러니까 얘네가 가격과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잘 만드니까. 근데 이제 차가 없이도 이제 앰프 헤드를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렇죠. 이제 2040년도 앰프가 접힌다. 뭐 이런 한 줄평을 이렇게 명 한 줄평을 남겨주셨는데 그 들고 다니지 못하는 품목 중에 분명히 기타 가방에 들어갑니다만 기타 가방에 넣는 순간 허리가 부러지는 임팩트가 와우 페달입니다. 와우랑 볼륨 페달입니다. 네, 아. 그 어떻게 그 그쵸. 그 애매한 크기와 그 애매한 무게. 맞아요. 근데 와우랑 볼륨 페달 진짜 많이 진짜 자주 쓰시잖아요. 예. 그걸 하나에 놔두는 게 너무 쉬워요. 이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암만 작더라도 볼륨 하나 와우 하나 갖고 다니면 이것도 짐이야. 그쵸. 이거는 하나에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좋네요. 이거. 자,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저 지하양이 이때까지 줬던 한 줄평을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하하. 네. 차가 없어도 와우를 살 수 있습니다. 2040년에는 에어모션 와우가 나오겠죠? 아, 그렇겠죠. 아, 톤이 핫한 것 같아요. 자, 몇 대 몇? 따당. 9점. 8.5. 어허. 우선 저는 가성비 면에서 많이 하고 최고. 범용성도 되게 좋고요. 우리가 지금 자주 쓰고 있는 와우랑 볼륨 페달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어놨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네. 자. 와, 좋다. 진짜 좋다. 네, 너무 좋죠. 아, 좋아요. 그리고 이 느낌이 좋아요. 너무 얘가 단단해. 너무, 예, 너무 흐물흐물하면 미스샷이 자꾸 나니까. 지금 손으로 했을 때 빡빡한 정도가 되게 발로 했을 때가 딱 좋아요. 좋거든요. 예. 발의 힘이 더 세니까. 예. 자, 우리 오늘 뭐 올해 진짜 새해 들어가지고 우리 연말부터 해가지고 핫톤이라는 애를 만나서 너무 기분 좋게 계속 네. 잘 끌고 가는 것 같고 네, 다음 주에도 더 멋진 녀석과 함께 할 건데 네. 네, 계속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안녕.